박 작가님. 여기서 뭐 하세요? 혼자 계세요? 네. 아 그냥 뭐 커피 마시러 왔는데. 아 그러시구나. 저랑 수진은 밥 먹으러 가는 길인데 아직 식사 전이시면 저희랑 같이 가세요. 아 전 별로 생각 없습니다. 그냥 여기서 대충 케이크랑 빵으로 때우려고요. 아, 그걸로 왜 저녁이 되나요? 그리고 누가 밥 먹으러 가요? 한잔 하러 가는 거지. 퇴근하고 혼자 맨날 심심하시다면서요. 그럼 그럴까요? 가시죠. 네. 네. 아, 건배. 역시 봄에는 이 도다리가 최고죠. 이 기름이 바짝 올라가지고 고소하고 찰진 게 이게 뼈째로 새꼬시로 먹으면 그냥 아주 그냥 죽음이에요. 자 이렇게 초장에. 야 초장. 장이라니. 그건 회를 못 먹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지. 회 맛을 제대로 보려면 와사비 푼 간장에 먹어야 되거든. 그거는 이제 붉은 생선일 때 얘기고 흰살 생선은 초장으로 맛을 돌어야. 무슨? 흰살 생선의 담백함을 초장이 덮어버리잖아. 그리고 초장의 칼로리가 얼마나 높은데 담백한 흰살 생선을 먹는 의미가 없지. 야, 이 초장이 화로의 잡내를 아니다. 네 말이 맞다. 역시 이 회는 와사비 간장에 찍어 먹어야 제맛이. 잠시만요. 어. 먹어보니까 간장이 더 맛있지? 치, 맛있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 봐. 야 이 멍충아 그런 거 아니야. 일부러 져준 거라고. 뭐? 왜? 아 왜긴 말싸움 이어지면 또 흥분하면서 열 올릴 텐데. 아 세상에 어떤 남자가 드세게 열 올리는 여자를 좋아하겠냐. 아 죄송합니다. 네 전화가 왔어. 여자친구? 네? 아니에요 전 여자친구 없어요. 아니 이렇게 완벽한데 왜 여자친구가 없어요? 아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이상형? 전 그냥 건강하고 밝고 전 통통한 여자가 좋더라고요. 뭐 주변에 있어요? 있죠. 도다리. 역시 응? 회는 와사비 간장이지 그지?
그때 인도말을 좀 배웠거든요. 대영 씨도 갔다 왔죠? 인도말로 주문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? 아, 저는 인도는 못 가봤고요. 인도만 해봤어요. 보험 얘기로. 네, 저기요. 예, 저기 요거랑요. 요거랑. 네, 요거랑 좀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. 예. 그럼 인도에 계셨을 때 커리 많이 드셨겠네요? 아니요, 그냥 컵라면 먹었어요. 그게 나아서. 컵라면이요? 아니 그러면 이 커리보다 컵라면이 더 맛있다는 말씀인가요? 카레는 한국에서도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. 즉석 카레나 뭐 이런 거나 맛은 거기서 거기 아닌가? 뭐라고요? 거기서 거기요? 그건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7대 웰빙 음식 커리에 대한 모욕이라고요. 면맥, 큐민, 강황, 정향 등 수많은 향신료를 배합해서 끓인 커리는 밀가루를 베이스로 한 카레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말씀. 그래서 커리는 카레와는 다르게 만들어지는 순간 모든 공기를 향기로 지배한다고요. 마치 경기장에 가득 찬 축구팬들의 환호성이 그라운드를 지배하는 것처럼 말이죠. 그라운드가 뭐요?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. 그럼 제 말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. 자, 텐트.
텐트박근 유럽 투. 괜찮지? 어. 나쁘지 않았어. 나쁘지 않지? 밥부터 좀 먹고 가자. 야, 마 무슨 밥이야? 자전거 타러 갔는데. 자전거 타러 왔으니까 밥부터 먹어야지. 그래야 힘을 내서 자전거를 타지. 이 근처에 그 개국집 생겼대. 개국집? 그게 뭐야? 뭐 보신탕 같은 거야? 그 멍멍게 말고 옆으로 걷는 게 개국지. 충남 향토 음식인데 그 게장을 넣고 끓인 일종의 김치야. 게장을 넣고 끓인 김치? 뭐 그런 김치가 다 있냐? 일단 한번 먹어봐. 그 외국인들도 좋아할 만한 입맛이라서 형이 하는 한식 홍보 프로젝트에도 도움이 될걸? 오. 와, 센스가 있는데 아주. 야, 이름 좋다. 개국지. 개국지. 야, 이 개국지야. 개국지. 야, 이게 무슨 김치야? 그냥 개 넣은 해물탕이잖아. 아, 이제서야 해물이 많이 들어간 거고, 그 이 음식은 비싼 해산물이 잔뜩 들어간 해물탕과는 뿌리부터 다른 음식이야. 게가 풍부했던 태안반도에선 게장을 많이 담가 먹었는데, 그 게를 다 건져 먹고 남은 게장 국물에 김장하고 남은 배추 겉껍질이나 무청을 넣고 버무린 게 바로 이 개국지라고. 이 게장 국물이 맛있어서 그렇게 해먹은 것 같구나. 맛있기도 했지만 그 어려웠던 시절에 국물까지 아까워서 다 쓰려고 만든 요리지. 엄마, 야, 아무리 어려웠다지만 어? 게장 국물이 아까워서 설마 그랬겠냐? 아니, 그 시절에는 그랬다니까. 그 아버지들 항상 말씀하시잖아. 그때는 어려워서 개미 똥구멍까지 빨아먹었다, 뭐 이런 말. 뭘 빨아먹어? 아, 형 못 들어봤어? 아, 그 형네는 아버지 때부터 부자셨구나. 에이, 야, 우리 집이 무슨 부자야. 우리 아버지 IMF 때 사업 망해가지고 어? 욕조 없는 집에서 살았는데. 형, 나는 지금도 욕조 없는 집에서 살아, 형. 야, 막 그거는 그 세종빌라가 그 조금 그 준공이었. 야, 빨리 먹자. 아, 배고프다. 뭐부터 먹어야 돼? 아, 개. 개? 야, 이거 그냥 해물탕 맛이 아니네. 어때? 맛있어? 어.
진짜 맛있겠다. 아, 저 국물 한 입 먹으면 진짜 소원이 없겠는데. 정신 차려 백수지. 저 국물 한 모금 밥을 부르고 그 밥이 살이 되고 그러면 상우 씨와 연애는 국물도 없는 수가 있어. 아, 잘 먹었어요. 형 여기 계산을 내가 할게. 저번에 형이 밥 샀으니까. 오케이, 잘 먹었어. 어머, 사무관님 여긴 어쩐 일로. 어머, 대영아 너도 같이 왔구나. 나는 향토 음식 조사차 왔는데 밖에서 가게 전경 찍고 있던 중이었거든요. 네, 여기 보세요. 제가... 아이, 뭐 그런 걸 또 그 보여주고 그래. 우리 여기서 밥 먹었어. 와, 우리 백 작가 일 열심히 하네. 그치 형? 네, 아 예, 수고가 많으신. 그럼 전 이거. 형. 그 내 신발이야 형.